자, 오늘은 4주 예전에 제가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을 올려놨는데, 이병철 회장님의 그분의 통변은 이미 일전에 제가 행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주를 우리가 판단하는 관법 중에서, 업부를 업부론으로 판단을 하는 거하고, 격국론으로 판단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저한테 공부하러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격국을 이해하고 오니까 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어느 쪽 이론을 쫓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국론으로 사주를 보는 것과 업부로 사주를 보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또 정확성 이런 면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로 이병철 회장의 사주를 꺼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업부라는 것은 누를 룩자에 돌을 붙자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르고 때로는 돌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부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격국론이에요. 격국은 업부와 격국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업부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간 중심이다. 이 사주 원국 중에서 업부는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러나 격국은 일간도 사주의 일부다 이거예요. 일간이 모든 것을 다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일간은 사주의 일부이고 격이 그 사주를 끌고 가는 격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격국에서 말하는 일간은 뭐냐? 격국에서 일간은 기준점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간을 가지고 식신이다, 상간이다, 식신을 논합니다. 식신. 자, 식신은 비견급제 포함해가지고, 10가지 신을 억누르고, 동률 억누르고, 내가 억압당하고 하는 그 식신을 이 일간으로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간으로서 판단한다. 그래서 격국은 격이 우선이고, 업부는 일간이 우선이다. 일간이 모든 것을 주체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부에서는 뭘 위주로 보느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위주로 본다. 신강과 신약 위주로. 그럼 신강과 신약은 뭐냐?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을 판단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나 격국은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거의 따지지 않는다. 물론 따질 때도 있지만 무조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가지고 운명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명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저울이 이렇게 원래는 팽팽하겠죠.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신약한 사주. 사주가 오행이 고루가 쳐져 가지고 신강인지 신약인지 헷갈리면은 운을 못 봐요. 업부에서는 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격국에는 신강 신약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격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주를 운명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격이 뭐냐? 이 격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다. 정말 하자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장수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전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할 것이냐,
저는 전쟁을 할 것이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격국은 죽을 건데. 일간은 그럼 뭐냐? 아까 말했죠. 일간의 기준점이요. 일간도, 일간은 사주의 일부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판단하자면은 이 두 가지 간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부에서는 일간 중심이고 신약하면은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신강하게 만드는 운이 좋고 또 신강하면은 너무 신강하면 안 되니까 신약하게 일간의 힘을 빼거나 일간을 무는 간사 운이나 일간의 또 이제 그다음 일간을 누르는 간사는 일간 자신이 누를 수 있는 재성운이나 이런 거를 좋은 운으로 보는데 격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격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국이 그러면 대다수의 사주를 보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 업부 중심으로 사주를 판단합니다. 왜? 이유는 뭐냐? 공부의 깊이가 없어도 사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 공부를 한 3개월 진짜 엄청 힘들어서 한 3개월 정도 하루에 한 몇 시간씩 공부하면 신강 신약이 구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격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격국은 이 사주에서 어떤 놈이 주도권자냐 그걸 밝혀내야 되고 또 그 주도권자의 스타일이 어떤가에 따라서 용신을 찾아내야 되고 또 운로의 흐름에 따라서 격이 바뀌어요. 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용신을 또 찾아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변화무상한 상황이 옵니다. 복잡해지면 질수록 적중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격국으로 사주를 감명을 해보면 업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부로만 판단하면 이게 한 60% 정도는 맞아요. 그럼 40%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격국으로 사주를 판단한다면 거의 100%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95%는 그 사람의 운명을 충분히 점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로, 당시 그 사람의 과거 행적 이것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게 업부입니다. 저 격국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단히 좀 복잡하면서도 좀 시간이 걸린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 격국의 확률만 딱 대놓으면 그 다음에 사주 보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업부에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구분하기 쉬운 사주 그런 경우는 아주 신강하거나 아주 신약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모호한 사주들은 그럼 운을 운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부가 전혀 안 맞는 게 아니고 한 60% 반 이상 항균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없는 항문이 되어버렸어. 맞다가 안 맞다가 맞다가 안 맞다가 사람 환장시킨다고 이게. 그래서 업부를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요. 뭐 유김도 하고 기문둔갑도 하고 뭐 자미두수도 하고 왜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안 맞는 사주들이 너무 많으니까 곁다리 학문들을 하면 뭔가 좀 좋을까 싶어 가지고 막 한다 이겁니다. 똑같이 땡땡땡땡 돕니다.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학생 중에 선생님만 20명이었던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격국은 확실하게만 확률만 해놓으면 다른 학문 안 찾아봐도 돼. 또 힘들어서 공부, 그게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격국을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사주를 잘 볼 수 있고 고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한다 이겁니다. 확신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격국에서는 여러 가지 격이 나옵니다. 내격이 8개야, 내격. 내격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격. 외격이
우리가 1행 듣기격이 5행이 5개 있어요. 또 10개 중에 1행 듣기격 말고 종합격, 종강격, 종합격, 종제격, 종살격 해서 또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5가지. 자, 그 외에 뭐 도충격하고 뭐 우리가 격을 나누면 많은데 거의 이 범위 안에서 해결이 다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잘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만 놓으면 사주 보는 데는 전혀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이겁니다. 어려울 것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병철 회장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이병철 회장 사주는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만석군이었기 때문에 엄청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도 시간이 정확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 사주에서 시간이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병철 회장 사주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곁들여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월지에서 투관된 게 사실은 무토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경급제는 격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뭘로 하면 격을 잡을 것이냐? 투관된 것 중에 강으로 잡는다. 그럼 투관된 게 경금과 임수가 투관되는데 뭐가 강하냐? 경금은 여기 술토 통근, 자기 근로계 통근했고 또 여기 또 통근했어요. 그러나 임수는 자기 장생지 외에는 통근처가 없고 더군다나 임수인 충을 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식신격이 된다. 이거. 자, 격은 일단 식신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신강 사주냐 신약 사주냐? 매우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유는 뭐냐? 무토가 인을 자기를 극하는 계절에 태어났어요. 물론 인수인 인목이 장신지기는 하지만 예? 장신지기는 하지만 토와 화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걸 무조건 장생지니까 힘이 있지 않느냐. 화의 장생지지 사실은 토의 장생지라고는 100%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극하는 계절이니까. 자, 물론 무토가 네 군데 다 통근을 했어. 그렇지만 무토가 자기 근록이라든가 또 양인이라든가 등용하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등용하지 못한 사주는 신약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분류하면, 자, 그러면 뭐가 좋은 물이냐? 자, 천간으로, 자, 화, 토가 기착입니다. 자, 지지로는 역시 화, 토. 이게 좋다, 이거. 업부로 사주를 보면 오행 중에 오행을 가지고 용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격국으로 사주를 보면 오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신으로 얘기합니다. 비견이 용신이다. 급제가 용신이다. 예. 혹은 우리가 정관과 편관을 업부에서는 같이 보는데 격국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정관과 편관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누른다는 의미는 같아.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작용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은 달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훨씬 이 업부는 두루뭉실하지만 화토하면 저기 정관만 해도 네 개 아니에요. 그죠? 두루뭉실하지만 격국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래서 즉확한다. 정확하고 즉확하다.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주를 볼 때 일단은 신약이야. 자, 신약 하면은 천간으로 화토운이 좋아요. 자, 어릴 때 한번 이 토왔어요. 이때 좋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업부로만 판단할 때, 업부로만 판단하죠.
저 직업을 몇 부분 판단합니다. 이러면 좋고, 이러면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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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지 상황이면 물론 좋겠죠. 어, 이때는 좋고. 자, 그 다음에는 나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이경철 회장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반짝하고 나머지는 좋은 놈이 없어. 이 진토 좀 좋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기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29살 땐가 창업을 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 없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게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억부로 봐야, 억부로 보면 사주가 판단이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가지고 사주를 판단하는 가법은 이와 같이 행패시에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물론 맞는 사주도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간에 이 학문은 안 맞으면 아무 쓸데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의 이론과 지금의 이론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맞춤적으로 저의 이론은 수중에, 제가 이론을 수중에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억부에. 자, 그럼 격국으로 설명을 하자면, 신약해도 식신격에는 식신이 들어오는 운도 괜찮고 재성이 들어오는 운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이 좋아. 자, 지지의 사오미 일간이 강해지는 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천간으로 오는 이런 운도에서는 이 사람이 항상 안 좋다가 좋았다가 안 좋다가 좋았다가 안 좋다가 좋았다가 이게 돈을 말이죠. 수십조, 수백조를 모으라 그러면은, 운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좋아져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억부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설명이. 그러면 격국으로는 설명이 다 돼. 자, 식신격에, 뭐, 이경철 회장 그 사주 통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식신격에 성격요인, 파격요인을 다 이제, 그거는 볼 수 있는데, 식신격에 가장 먼저 용신하는 것이 재성이다. 왜? 이 경금이 깨지면 안 돼. 이 경금이. 이 경금을 깨러 오는 화, 식신격에 화가 들어오면 도시 개울인단 말이지. 그래서 식신격이 대체적으로 신약한데, 격이 식신이 신약하다고 인성을 쓰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격에는 신약하다고 일간을 도우는 인성운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인성운이 이쯤 안 해. 이쯤 왔는데 이때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억부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격국으로 보면, 자, 우리가 격국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로 사오미 운은 청강 경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금만 있으면 돼요. 좋은 운. 자, 재성운이 왔다. 좋은 운. 감목이 왔는데 이때는 더 좋은 운. 이유는 뭘까? 이때는 감목이 이제, 이때는 격이 편간격으로 완전히 격이 바뀌었어요. 편간은 일간을 깨러 왔다. 일간을 깨러 온 게 이 경금한테 깨지기 때문에 이때는 더 좋았다. 그러나 이때 운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대수술을 했네, 이때. 이때 대수술하고 경력권을 물려줬는데, 이때 운은, 그러면 편관과 정관의 차이는 뭐냐? 이 정관이 와가지고 식신과 합을 해서 서로 묶여버렸단 말이지. 합은 묶이는 것이고, 합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격이 묶여버렸다. 이게 사주의 주도권자가 식신이에요. 그래서 길격은
자책격, 정당격, 그 다음에 정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이게 사결격이거든? 이 결격은 이 격이 깨지거나, 격이 깨지거나 합거되면 합거운은 흉하다. 그 다음에 흉격, 살, 편강격, 상강격, 살상, 효인. 이 편인격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양인격. 이것은 격을 깨거나 합거하는 운이 길하다. 이걸 나쁜 놈이 이 쉽게 말하면 사주를 꺾고는 초조권자가 이 식신격은 이 길한 길신이란 말이죠. 좋은 역할을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길신은 이 길한 것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이 길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운이 오거나 그런 용신을 가진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자, 이 흉격은 이런 나쁜 놈이 이 사주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운이 오거나 못하게 하는 용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사주학은 살아있을 때의 운이에요. 그 사람 죽고 나서 이름을 난 년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냐? 이걸 보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운을 또 더 심각한 운으로 가는데도 왜 잘 사느냐, 이거지. 이런 운이 아주 피크했어. 감옥병. 그래서, 업부론과 격부론의 차이는 사주 감법의 차이고, 사주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기법의 차이인데, 격국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명쾌하게 사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떤 사주가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가르치는 분들, 업부로 가르치는 분들 중에 제자가 혹시 사주 막 꺼내놓고 이거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걸 겁나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궁금한 사주 꺼내봐라. 그리고 그 적성에서 다 풀이를 다 해줘요. 이 사람은 이 운이 어떻고 저렇고. 네? 이미 내가 모르는 사주도 사주가 딱 나오면은 아,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는 게 딱 나와줘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격국 공부를 하셔가지고 격국 공부를 함으로써 내 사주를 판단하는 것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격국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기법에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